총리 후보자 후폭풍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70분간의 강연을 몽땅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반응, 일본 언론의 반응도 극과 극이라는 것 저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크게 난리가 났고 어제 뭐 정점으로 치달았는데요. 문창극 후보자가 퇴근할 때 모습, 30년 후배 기자들과 마주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30년 정도 후배인 기자들도 복잡했습니다. 네. 왜냐면요, 총리 지명을 받았을 때 후배님들, 저도 많이 이런 거 취재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기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사실 보도를 하란 말이야, 사실 보도를. 이런 얘기도 했죠. 45도요? 그 얘기는 잠시, 사실 보도. 사실 보도. 예. 제가 과거에 한 발언, 뭐 이런 걸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검토해야 되고, 또 청문회 준비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또 제가 다 읽어야 되고. 근데 사실 점심시간을 다른 분하고 약속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지금 며칠째 공부하느라고 제가 안 나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은 제가 그때그때 총리실을 향해서 우리 저 총리실에 여러 우리 보좌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이 질문을 받으면 제가 그때그때 적당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네, 다양한 말씀 주셨는데 기억나는 거는 공부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좀 받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데 굉장히 난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론인 출신의 총리 후보자. 네. 만약에 국회에 검증 통과를 다 거친다면 최초의 기자 출신 총리가 되는데요. 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했던 말과 글에서 검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자는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 비판을 하는 사람에서 비판을 받는 사람. 네.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네. 더 성실하게, 네. 그리고 그 후배 기자들로서는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좀더 감안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까다로운, 사실은 이제 대선배지만 총리 후보자가 되는 그 공인의 길을 걷기로 했기 때문에 까다로운 질문을 해야 될그 숙명, 문창극 후보자 본인이 더잘 알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오늘 아침 출근 모습을 봤는데요. 어쩌적 상황도 간단치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이 퍼부어지면서 네. 네, 사실 보도를 하란 말이야, 사실 보도를. 제발 사실 보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사실 보도에 대해서. 기다리기는 거 보면 난참 안타까워. 후보자님, 지금 여당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할 때인가 할 단계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래서 과거 일을, 과거 강연 같은 거를 오늘 하루 종일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멈춰서 말씀해 주시죠. 검토해 봤는데,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 그 뭐냐? 우리나라가 시련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서 이렇게 살기 좋은 부흥한 나라가 됐다. 그런 고난의 의미를 내가 강조했는데, 그런 고난 의미가 강조가 안돼 있어요. 전체 맥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야. 그래, 난 지금도 올라가서 또 과거 걸좀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협조를 해주시고, 나는 11시쯤 오늘은 퇴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가서 저녁 식사 드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 11시에 나올 테니까. 후보님, 그 온누리교회 동영상 발언 말고 서울대에서 강연하실 때 위안부 관련 발언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내가, 우리 이제 내가 얘기를 다 차츰차츰 할 거니까, 그때 합시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또 내가 다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다시 말해서 압축을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전체의 문맥을 잘 본다면, 보도가 그렇게 나갔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보도에 대한 좀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 탑10 시간에서 저희 세 명을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을 해 주시죠. 네, 그런데요. 이제 일단 새누리당이 어제 분위기, 오늘 분위기 좀 설명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제는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6명이 뭐 물러나라 이렇게 성명까지 냈잖아요.
네, 어저께 그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에게 네. 그 새누리당 지도부가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6명이 급작스럽게 문 후보는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깜짝 놀란 지도부가 오늘은 예, 지금 어제 김상민 의원이 그 대표로 나와가지고 문 후보의 자진 사퇴를 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거를 상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네. 오전 9시부터 열었던 그 원내대책회의죠. 지금은 네. 비상대책회의라고 부르는데 70분짜리 동영상을 문 후보의 과거 동영상 강연을 70분짜리를 언론과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체 맥락을 보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문 후보도 전체 맥락을 보면 언론보도랑은 많이 다른데 그 전체 맥락이 어떤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 하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인데요. 네, 의원들이 다 70분 영상을 쭉 봤습니다. 상의도 하게 가면서 보고 있네요. 네, 가장 특이한 것은 70분짜리 저 긴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거를 언론 기자들한테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같이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네. 자, 이완구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박태순 대변인과 뭔가 상의하는 모습인데 자, 하여간 의원들, 또 대책회의에 나온 의원들이 자, 70분 영상을 모두 봤습니다. 혹시요, 홍성규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새누리당이 아침에 70분을 다 봤단 말이죠. 악마의 편집 안 된다. 그런 뜻일 텐데 본 소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그 지역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비대위원들이다 보니까 네. 그 사실 보도된 내용과는 좀 많은 다른 느낌을 받았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그 최봉홍 의원 같은 경우로는 네. 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신은 저희가 가히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저 강연 내용을 다 봤더니 네. 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신은 저희가 가히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요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네. 그 전체 맥락상에서 볼 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여당, 야당 포함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저희가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새누리당이라고 모두 비판 일색은 아닙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에 읽어드렸던 정말로 다 들어보면 다른 건지 아니면 다 들어봐도 결국 같은 얘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색깔 공세가 있어요. 하나는 우파가 좌파를 향해서 그 종북 색깔 공세가 있고요. 예. 뭐 이석기 같은 명백한 경우 말고도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뭐 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똑같이 좌파에서 우파를 가지고 친일 색깔 공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실 과거에 했던 발언을 일부분 떼내가지고 하면요. 그 민주당에서도 그 운동권 출신들 특히 NLPD 이런 주사파나 사회주의 운동권 출신들은 청문회 통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 보지 말자. 과거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과거 80년대 했던 발언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 시대의 맥락을 같이 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영상을 좀 공개해 드릴 건데요. 부분적으로 한 거 한번 들어보고 큰 맥락으로 한 걸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상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직 제가 홍성규 차장이나 조수진 차장께 아직 들려주지 않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전체적으로는 한국 국민들이 고난의 네. 세월을 많이 겪었다, 네. 잘 이겨냈다라고 하지만 그런 취지의 발언이겠지만 이거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대입하면서 당연한 네.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접근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은 시청자도 같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새누리당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이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참을성을 갖고 1시간 5분 동안 동영상 전체를 봤다. 애국심이 넘치는 분위기다. 넘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네. 네, 전체를 보니까 더 문제가 있다. 아, 네. 그렇군요.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은 정말로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먼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36년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자, 일제강점 36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이 필요한 거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처럼 마땅히 가야 될 일을 겪었을 뿐이다. 이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 맥락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차분하게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결론이 뭐였냐? 이승만이가 20세, 29세 때의 결론이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겠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서는 조선은 살아날 길이 없다.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야.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이승만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10년에 합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3.1운동, 일본이 차지하게 됐죠. 근데 그때도 그럼 왜 그럼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으면은 일본한테 합방하지를 않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전 주신 거라고 생각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36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마치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36년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지금 와서 야 과거 일제가 우리한테 그 뭐냐, 우리가 참 못난 민족이다 이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 그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피 속에서 하나의 고난이 연그러져 가지고 지금 이거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지금 후회할 필요도 없고, 우린 그것을 애석하게, 지금 뭐 애석하긴 애석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심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자 일제 36년 고난은 맞지만 이제 와서 상심을 해야 무엇하느냐, 또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왔고 결국 우린 시련을 이겨내지 않았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자 이 패널들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크게 들었을 때. 전체 맥락상에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저 지금 인용한 부분들은 역사적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실증적이고 저희 그 실체적인 것만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게 간증 형식을 빌어서 한 종교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네.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문제인데, 일본하고 분명히 저희 나라, 그 우리나라가 지금 네. 어떤 국민 감정이 쌓여 있고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역사 인식에서 상당히 뭐 지금 일본이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거를 종교적인 소재로 네. 사용했다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 크게 봐서 뭐 맥락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홍성규 차장의 이제 평가인데요. 한국인은 게으르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는 다양한 자신의 평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짧게 편집된 것 들어보고요. 큰 맥락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짧은 것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자, 지금 우리 민족의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맨날 남한테 얹혀 사는 것,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긴 부지런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인데요. 한번 크게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한말 조선을 잃었던 그 당시의 리더들을 비판하는 것인지 그 맥락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윤보선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을 나왔습니다. 문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집이 100칸이 넘는 집, 100칸짜리 집이에요, 안국동에.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영국 가서 이 사람도 뭘 했냐? 문학을 했어. 문학을 했는데 그때 그 문학을 하면서 집에다가 학비를 보내시오. 내가 문학을 결정했습니다. 문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보내라 그랬는데 800파운드. 그 당시 아마 한 학기에 하고 생활비하고 800파운드였던 모양이에요. 아마 쌀이 아마 100가마 이상 되겠죠. 그걸 이제 보내라 그런 거야. 그걸 보고 통탄을 하겠는가, 임치호가. 아니,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영국 에딘버러에 가지고 문학을 하다니.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 필요한 거는 나라를 부강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국권을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문학을 네가 선택을 하냐. 한 꾸짖는 편지를 쓴 게 있어. 우리나라 그때 지식인들이라는 게 다 똑같았어.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어떻게 또 버전업을 시켰냐 하면 이 임치호라는 사람들은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히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그 저 하여튼 저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거야.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그렇지요? 공산주의도 자기가 일하는 겁니까? 자기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어떠세요? 예. 조금 그 저는 좀 아쉬운 점이요. 네. 그 문창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37년간이나 언론에 종사를 했고 또 중앙일보의 대표 글쟁이 주필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아무리 민족 전체가 아닌 양반의 무게를 덮고 또 그 윤치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그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비유를 왜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네. 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앞서서 처음에 그 동영상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일본 제국주의 때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그 비하하는 말이 바로 이조입니다. 네. 네, 이씨 왕조란 뜻인데 이조 500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지적받을 문제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런 교회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거는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대 수업에서 얘기했다는 위안부 네.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민족의 감정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발언입니다. 네.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네. 사과 필요 없다. 또 칼럼에서는 일본을 욕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억울하지만 살만해졌으니 위안부 징용제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이 말은 그래서 네. 일본의 지금 우경화를 선도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하는 발언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네, 야당이라든지 지금 시중에서는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가 아니라 네. 아베 총리의 수첩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감성을 굉장히 자극하는 발언이죠. 그렇죠. 네.